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되게 콤플렉스였어요. 그거를 되게 숨겼었는데 지금도 솔직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은 그냥 그걸 보고 다가오는 것도 싫고 뭔가 그것 때문에 친해지고 싶고 이런 것도 싫고 편견 때문에 연애가 오래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저를 좀 오해하고 만났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 입으로 그걸 오픈한 적은 없어요. 나 숨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서 6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제게는 수년간 따라다닌 꼬리표가 있습니다. 저는 5년 전까지 성인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서 연기를 시작을 했어요. 중간에 현장에서 아무래도 신인 배우고 회사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형태로 수위를 높여서 찍었죠. 동창회의 목적도 있고 심화학습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런 영화들은 실은 제 입으로 말을 하기 어렵죠. 네. 근데 제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찍은 영화들이 저를 더 유명할 때 저를 모르는 사람들과만 지내고 싶어서 남자는 다 피했어요. 캔들공방만 운영하는 그 6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연기한 거 숨기고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모를까? 진짜 모를까? 신랑의 가족이나 친지나 그 주변 사람들 중에 정말 나를 아무도 모를까? 그런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